사람 너무 많은데? 사람 너무 많은데? 다 사람이야. 초밥집. 다음 맥도날드. 그리고 양말집. 뭐 이것저것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명동 느낌이에요. 명동. 딱 봐도 10대 다이소. 10대 거의 10대 위주다 보니까 명물 크레이프. 주말이라서 토요일이라서 줄 엄청 쓰네요. 10대라면 재밌고 그 이유라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하라주크에 원래 흑인 삐끼가 있었는데 흑인 삐끼 형들이 생겼네. 이걸 못 사라고 보여주는데. 뭐지? 타피오카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유행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유행하는 게 뭐냐면 하라주크에서 일본에서 가장 긴 얼마야? 긴긴 한데 줄이 너무 길어. 빠져나왔고 오모테산도 쪽 정신이 없다. 오모테산도에서 런치하고 가야겠습니다. 도쿄 플라자. 근데 또 옥상이 핫한데 오늘 지금 규모 보니까 볼 때가 빨리 건너야겠습니다. 오모테산도 여기 오니까 길이 넓어져서 좀 사람이 적은데 여기 안에서 일단 식사하고 돌아다녀야겠습니다. 배고파요. 어레? 여기 야스이도가 있네. 일단은 밥부터 먹고 가야지. 여기는 안도타도가 생겨갖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오모테산도를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3층에 레스토랑 있습니다. 3층 레스토랑 라면이었는데 지금 안쪽에 있다고 지금 안내해 주. 여기 있네. 아니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줄 여기 또 많네. 오늘따라 허둥지둥입니다. 토요일이라. 이거 10일에 예전에 먹은 거라서 패스해야겠어. 맵습니다. 딴 데 가야겠다. 여기 근처에서는 찍지 말래요. 떨어지니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멀리서. 저 같은 이런 찐따들이 여기 오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커플들이 너무 많고 자리도 너무 많고. 요시노야를 가게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아오야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이 많이 좀 줄어듭니다. 아오야마 쪽은 뭐 톰브라운이나 꼼데가루송 뭐 거기 있는 그쪽 동네에 저쪽도 맛집 많고. 런치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일단 꼼데는 저 매장인데 나중에 가고 밥부터 먹고. 와우 페라리. 사람이 없어서 소가를 이렇게 안 땡기지? 타베로고 평점 높길래 들어왔습니다. 1912년부터 영업하던 곳이네요. 야채 템프라 세이프. 치유 따라주고 맛있게 먹어봅니다.
야채 팀이다 보니까 전부 산뜻했습니다. 와사비랑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메이지 45년부터 하던 가게라 그런지 규모도 크고 회전율도 빠른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소바 육수로 마무리해줍니다. 역시 아오야마답게 피자 슬라이스. 조금 멋진 거들이 많네요. 키친에를 돌면 저쪽에 매점 키친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 키친에 카페 닫았나? 뒤쪽이네요. 뒤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키친에 카페 말고 블루보틀 가려고 해요. 키친에 카페는 좀 작아서 그러니까 블루보틀, 한국에 있는 블루보틀 좀 쉬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자리 이전했구나. 넓은 대로 이전했습니다. 뭐해? 무슨 줄이? 대기 줄인가? 자리가 없어. 만석. 진짜로 만석. 카페 전부 만석이라서 디저트 하나 때리고 싶은데? 키르에몽 하나 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꽤 길어요. 퀄리티가 정말 예쁩니다. 매장이 작아서 안에서는 못 먹고 테이크아웃 합니다. 2시간 만에 돌아가야 됩니다. 엄청 길네. 안에서 먹으려면 90분 걸린다고 하네요. 오늘의 결론, 주말에 하라주쿠는 찐따는 물이다. 하라주쿠 호텔 맛있겠습니다. 하나에 10,000원 꼴이긴 한데 맛있게 먹고 오늘은 하라주쿠 일정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하라주쿠는